안녕하십니까. 온효스님의 금강산매경론 제2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강산매경 중에 신문 중, 일미 신문이죠. 신문 중에 이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문 두 가지 문, 이안, 피안차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중, 범부중, 소승중을 버리고 이아, 이나 법아에 집착하지 않고 이변, 선정과 고행을 떠나서 이공, 아공, 법공을 통달하고 이승, 성문승, 연각승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진제, 속제를 융화를 해서 이 입, 이입과 행입에 유배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진제, 속제, 이제를 융화해서 이입, 행입에 입에 위배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삼문이란 스스로 삼불에 귀의하며 삼계를 받으며 삼대제에 순응해서 삼해탈과 등각의 삼지와 묘각의 삼신을 얻고 삼공치에 들어가 삼유심을 멸합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법신 보신 화신의 삼불에 귀의를 해서 섭유력의 섭선법계 섭중생계 삼계를 받으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삼대제에 순응하며에서부터 살펴를 보는데요. 삼대제다 하는 건 이제 삼문에 해당이 되어 진제 속제 제일의지를 뜻하지요. 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해요. 사성제 할 때 제 한자로는 체를 쓰지요. 근데 진리제라고 표현을 해요. 진제, 속제, 제일의 제인데 속제는 세속제, 세제. 우리 인간의 언어나 사상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도리를 뜻하고요. 일반 중생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진제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마르타라고 하는데 승의제, 제1의제다라고 하면서 속제를 초월한 공의 진리예요. 사성제, 연기, 중도 등의 진리를 깨우친 그런 경제 세계를 뜻하고요. 결국엔 비이, 둘이 아니고 비불이, 둘이 아닌 것도 아닌 제1의 제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삼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삼해탈과 등각의 삼지와 그렇게 했는데 삼해탈과 등각의 삼지라고 했는데 삼해탈이라는 것은 세 번째 문, 우리가 삼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을 뜻해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번뇌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최종 목표란 말이죠. 능가 아발다라 보경에서는 능가경을 뜻해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공, 무상, 무작, 공하고 무상하고 상이 없는 것, 무작,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을 삼해탈문에 들어가는 해탈이라고 했고요. 다라니 집경에서는 신심해탈을 심해탈이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과 지혜해탈, 이것을 마음의 해탈이고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공무상무언을 심해탈이다라고 했어요. 공하고 상이 없고 원하는 게 없는 거죠. 이것을 삼해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능가아발다라보경에서는 공무상무작, 다라니집경에서는 신심해,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공무상무언을 삼해탈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팔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결국 팔해탈은요, 팔식작용의 해탈을 뜻해요.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있잖아요. 팔식의 해탈이에요. 남명 전화 상증, 증도가, 상송 증도가사실에서 첫째는 안으로 색을 관하는 내관색 해탈, 밖으로 색을 관하는 외관색 해탈,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셋째는 정처 해탈,
넷째는 무변체탈, 다섯 번째는 식무변체탈, 여섯째는 무소유체탈, 일곱째는 비상체탈, 여덟째는 구경멸체탈. 바로 여덟 곳의 해탈이 알고 보면 팔식의 해탈이 되는 거예요. 팔식, 아뢰야식, 함장식 해탈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문 가운데 삼해탈과 등각의 삼지와 했는데, 삼지는요, 등각의 삼지를 뜻하는데, 빠우미, 빠우미. 백겁지, 천겁지, 만겁지. 불교의 세계관 또는 우주관에서 지다하는 것은 유정의 경지를 나타내요. 정이 있는 거. 마음 상태를 나타내죠. 또는 생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뜻에서 지라고 할 때면 보통 삼계, 욕계, 세계, 무세계를 뜻하죠. 구지, 구지, 삼계 구지, 28천이죠. 그래서 또는 삼지를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돌아가시면 영혼이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이 욕계 육천 일지고, 세계 18천이 사지여요. 무세계 사천이 사지란 말이죠. 그래서 삼계 구지여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구지지요. 또한 욕계 일지, 세계 일지, 무세계 일지로 해서 삼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묘각의 삼신을 얻고 했는데, 바로 삼신이라는 것은 삼공치에 들어가서 삼유심을 멸합니다라고 했는데, 공안이치를 알아서 결국은 삼유심, 유심이라는 욕계 세계, 무색계의 세계를 뜻하지요. 이것을 멸한다라고 한 것인데, 삼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원효오스님의 금강산매경문제 2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